네, 얼마 남지 않은 거래일입니다. 그러한 속에서도 국내 증시는 아슬아슬한 줄다리기 같은 시장의 흐름을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어제도 코스피와 코스닥 그렇게 강한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거래대금이 연말이 되면서 조금 축소가 되고 있는 영향도 있다고 분석이 되고 있고요. 또 대주주 양도세 완화에도 개인 투자자들의 매물이 출회가 되면서 증시는 제한적인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여기서 어제 거래대금이 많이 몰렸던 종목군들은 어떠한 종목들이 있었을지 살펴보면서 오늘장 대비도 잘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네, 코스피 시장에서 거래대금이 많이 몰렸던 다섯 가지 종목군들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안에서도 상승했던 종목들 그리고 하락했던 종목들이 함께 나타나 있습니다. 우선 가장 상단에는 DS 단석이 있는데 DS 단석 최근에 상장한 종목이죠. 이번에는 16% 넘게 조정을 받았습니다. 16.25% 하락한 33만 5천 원을 기록했고요. 또 아래로 보시면 최근 들어서 반도체 종목군들은 그래도 꾸준히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어제 0.92% 올라줬고요. SK하이닉스도 0.21% 상승해주면서 일제히 상승 마감에 성공했습니다. 특히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도 1% 가까이 올라주면서 무려 76,600원을 터치해낸 모습이었고요. 2차전지와 관련해서 포스코홀딩스는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1.46% 하락한 47만 3,500원을 터치하고 있다는 점도 체크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월드 같은 경우에는 어제 주목을 받으면서 6.22% 상승한 1,742원을 기록했는데요. 이월드는 이 토스의 상장과 관련해서 또 관계성이 부각되고 있는 이 토스 관련 종목으로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에서는 거래대금이 어떠한 종목들로 몰렸을지 코스닥 거래대금 탑5 종목들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전 포스코 DX가 어제 14% 넘는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14.06% 오른 71,400원을 기록했고요. 레고캠 바이오, 어제 시장에서 굉장히 뜨거웠던 종목이죠. 거의 코스닥에서 홀로 주목을 받으면서 또 시작을 했던 종목인데 어제 10.38% 오른 57,400원의 종가를 형성해냈고요. 에코프로는 최근 들어서 또 조정을 받고 있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2차전지 종목들 쪽에서 차익 매물이 빠르게 빠져나갔고 그 안에서 에코프로 그룹주들도 일제히 약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시사이트가 5.31% 하락한 가운데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4.55% 상승한 91,900원을 기록했는데요. 어제는 2차전지 종목들 쪽에서 매물이 출회된 가운데 제약바이오 섹터 쪽으로 자금이 유입됐다는 점도 시장의 특징으로 잡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주목을 받았던 10가지 종목군들 함께 알아봤는데요. 이 안에서 특징 종목들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특징주로는 포스코 DX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앞서 살펴드렸다시피 포스코 DX가 14% 넘게 올랐고요. 71,400원 선까지 올라서는 모습이 연출됐습니다. 이 포스코 DX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이전 상장을 추진을 한다라는 소식과 함께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종목인데 이번에 해외 부실법인을 매각하면서 기대감은 더욱더 높아지는 분위기였습니다. 포스코 DX는 지난 3분기 현지 업체에 브라질 법인을 매각했다는 보도가 이어졌는데요. 이에 따라서 리스크가 해소가 됐고 코스피 이전 상장에 조금 더 집중을 하고 있다라는 해석과 함께 시장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이 브라질 법인 같은 경우 2012년에 설립이 된 이후에 2017년을 제외하고서는 계속해서 적자 행진을 이어가던 그러한 법인이었는데요. 이 만성 적자를 기록했던 부실 법인을 이제 버리고 매각을 하고 이제 집중해야 할 곳에 집중을 할 거다라는 시장의 기대감과 함께 어제 포스코 DX 쪽으로도 강한 움직임이 포착이 됐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특징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특징주로는 레고캠바이오 살펴볼 텐데요. 어제 제약바이오 섹터 내에서도 레고캠바이오가 개별적인 호재 소식에 힘을 입어 10% 넘게 올랐고요. 10.38% 오른 57,400원의 종가를 기록해냈습니다. 이 레고캠 바이오사이언스는 미국 제약사인 얀센의 신약 후보 물질을 2조 2천억 원의 기술 이전을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항체 약물 적합체로 불리고 있는 ADC 후보 물질인 LCB84의 기술 이전 계약을 맺은 겁니다.
이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에서 기술 수출로는 사상 최대 규모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바이오 업계는 이번 계약이 글로벌 항암제 시장에서 최근 가장 주목받는 분야에서 이룬 성과라는 점에 한국 바이오 산업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라면서 긍정적인 코멘트를 이어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레고캠 바이오 쪽으로도 기대 심리가 높아졌고요. 어제 시장에서 강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이렇게 특징 종목들, 정규장에서 주목을 받았던 특징 종목들 함께 알아봤는데요. 이어서 시간의 거래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의 거래에서 먼저 상승했던 종목군들 보도록 할 텐데요. DS 단석이 가장 상단에 위치해 있습니다.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 DS 단석 10% 꽉 채운 상한가를 기록해 냈는데요. 한 가지 좀 눈에 익으실 겁니다. 앞서서 이 정규장에서 주목을 받았던 종목군들 중에서 거래대금이 이쪽 DS 단석으로 많이 몰렸고 정규장에서는 큰 폭의 조정을 받았습니다만 DS 단석 시간의 거래에서는 다시 한번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이렇게 꽉 채운 상한가를 기록해 냈다는 점 체크해 보셔야겠고요. 리노스가 9.98%로 마찬가지로 시간의 상한가를 기록한 가운데 갤럭시 SM 같은 경우에도 시간의 거래에서 9.92%로 상한가를 터치했습니다. EM넷 그리고 갤럭시아 머니트리까지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 주목을 많이 받았습니다. 네, 이어서 하락했던 종목군들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에서 하락했던 종목 체시스가 시간의 하한가를 기록했고요. 덕성 우선주 같은 경우에도 9.95%의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원익큐브, 오픈놀, 태양금속 우선주까지 일제히 시간에서 약세를 기록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이렇게 시간의 거래에서 하락했던 종목군들의 공통점은 정치 테마 종목으로 엮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특히나 한동훈 테마 종목으로 엮어볼 수 있는 그러한 테마주들인데 어제 한동훈 장관의 비상대책위원장 임명한 가결에 본격적인 정치 행보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재료가 소멸됐다라는 평가와 함께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는 이렇게 조정을 받는 흐름이 나타났고요. 이 재료 소멸 영향으로 단기 조정에 들어갔다라는 분석과 함께 시간의 거래에서는 약세를 기록했지만 이번 텀을 지나고 나서는 다시 한번 2차적으로 또 급등할 수 있다라는 풀이도 또 일각에서 나오고 있으니까요. 이러한 부분들 함께 참고해 보시면서 투자 플랜에 반영해 보셔야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락했던 종목군들까지 함께 알아봤는데요. 이어서 시간의 거래에서 특징 종목들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특징 종목 확인해 보시죠. 먼저 리노스를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리노스가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 상한가를 터치했습니다. 리노스는 장 마감 이후에 최대 주주 변경 소식을 공시했는데요. 주식 양수도 계약과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최대 주주가 오디텍 외 1인에서 폴라리스 우노 외 1인으로 변경이 됐다고 공시했습니다. 이런 소식과 함께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 주목도가 높아졌고요. 1102원까지 올라섰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특징 종목으로 갤럭시아 그룹주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제 갤럭시아 SM이 시간의 거래에서 9.92%의 상승률을 기록했고요. 갤럭시아 머니트리 같은 경우에도 8.27% 상승해주면서 일제히 강한 흐름을 기록해줬는데요. 한국거래소가 내년 4월까지 조각투자시장 STO 개설 준비를 마칠 것으로 보임에 따라 기대심리가 높아졌습니다. 이 전자등록 시스템을 구축해서 상반기 중에 증권형 토큰 시장 시범 개설에 나설 것이라는 소식에 이 갤럭시아 그룹주들이 일제히 강한 흐름을 나타내줬고요. STO 그리고 이러한 뭔가 가상화폐 관련 종목들이 주목을 받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네, 이어서 마지막 특징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EM넷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EM넷의 주가도 어제 9.92% 상승해주면서 4,100원의 종가를 기록했습니다. 네이버 치즈직이 뜨자마자 10만여 명이 접속했다는 소식에 EM넷과 네이버의 관계가 부각이 된 건데요. 이 트위치가 한국 사업을 철수를 한다라는 소식에 힘을 입어 이 네이버의 치즈직이 떠오르는 존재로 주목을 많이 받았었죠. 여기서 네이버가 실시간 게임 중계 플랫폼 치즈직이 애플과 구글의 앱스토어에서 1위에 오르고 최고 10만 명 이상의 이용자가 동시 접속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관심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 전 세계 게임 중계 시장 규모도 올해에는 약 116억 9천만 달러 규모를 나타내고 있는데 2028년까지는
182억 2천만 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이 스트리밍 서비스에 대한 관심도도 많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서 네이버 치지직 서비스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EM넷이 네이버와 광고 사업을 같이 한다라는 협력이 부각이 되면서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EM넷 같은 경우 네이버뿐만 아니라 카카오나 구글 등의 이러한 대형 IT 기업들과도 광고 대행 계약을 체결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치지직을 통해서 새로운 광고 기회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거머쥐었다라는 평가와 함께 어제 EM넷이 시간의 거래에서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네, 이렇게 정규장 그리고 시간의 거래에서 주목을 받았던 특징 종목들까지 함께 알아봤는데요. 이어서 미국 증시에서 주목을 받았던 특징 종목들도 함께 알아보시죠. 네, 다음으로는 미국 증시의 특징 종목들입니다. 네, 미국 증시도 이제 마지막 주에 거래일을 열었는데요. 네, 3대 지수 다시 한번 상승하는 모습들을 기록하는 모습으로 굉장히 긍정적인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네, 미국에서는 이제 긍정적인 모습들이 함께 반영되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경제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들이 계속해서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S&P 500 지수 오늘 지수의 특징 종목으로 보시면 사상 최고치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어제 정규장에서 0.4% 상승으로 4,774포인트로 거래 마쳤다는 점 체크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많은 종목들이 상승하는 모습들을 펼쳐졌는데요. 네, 그 가운데서 미국 증시의 특징 종목부터 살펴보시죠. 네, 상승장 속에서도 이렇게 하락했던 빅테크 종목이 있는데요. 바로 애플입니다. 애플의 경우 0.3% 가깝게 밀려나면서 193달러에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었는데요. 결국에는 애플워치 일부 기종의 수입 금지하기로 된 ITC의 결정이 공식적으로 이제는 승인이 됐습니다. 애플의 주력 제품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는 애플워치가 이렇게 판매 중단이 일어나게 되면서 결국에 애플의 이런 실적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지금 미국 정부가 혈중산소 측정기술 특허를 둘러싼 분쟁과 관련해서 국제무역위원회의 결정을 수용하게 됐습니다. 앞서서 의료의 기술업체라고 볼 수 있는 마시모 측에서 애플워치가 혈중산소 측정 기술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해왔는데요. 애플은 지난 2020년부터 애플워치 6에 이 기능을 탑재해왔었고 이번까지 계속해서 이런 논란들이 있었습니다. 애플워치는 이번 결정으로 사실상 미국 내 판매가 좀 금지됐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애플은 결국에 연방법원에 항소를 했습니다. 하지만 수입금지 중단 요청을 법원이 심리하는 동안 또 수입금지 조치를 일시 중단해달라라는 요청까지 내리기도 했었는데요. 하지만 승소하기는 좀 쉽지 않아 보인다라는 그런 분석들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애플워치가 애플 매출에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 이 부분이 상당한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보고서에 따르면 애플워치나 에어팟을 포함해서 홈과 액세서리 사업의 매출이 올해 3분기 기준으로 82억 8천만 달러, 그러니까 11조 원 정도의 매출을 올렸다고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또 애플의 매출에도 어느 정도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국내에서도 애플 관련 종목들 함께 체크해보겠습니다. 네, 사실상 애플워치 쪽의 악재이기 때문에 이 관련 종목들의 흐름이 어떻게 될지는 조금 더 살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LG이노텍과 자화전자, BH, 슈피겐코리아 같은 종목들 체크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액세서리 쪽으로 관련해서 슈피겐코리아 같은 종목들의 정규장 흐름, 영향까지 함께 확인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 봅니다. 특징 종목들 가운데 오늘 빅테크 쪽에서 인텔이 상당히 좋은 흐름을 기록했는데요. 무려 5% 이상의 급등세로 50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결국에 올랐던 이유는 바로 대규모 투자 소식인데요. 현재 인텔이 하마스와 전쟁 중인 이스라엘에 250억 달러, 하나로는 32조 5천억 원 수준의 투자를 단행하겠다는 소식이 함께 전해졌습니다. 현재 언론에 따르면 이스라엘 재무부와 경제부, 국세청이 공동 성명을 통해서 인텔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투자 약정을 맺었다고 함께 밝혔는데요. 일단 인텔은 오는 2028년 가동을 목표로 중부 키아르얏 갓 지역에 새 공장을 짓고 지역 주민도 수천 명 이상을 고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전에 이 네타냐후 총리가 밝힌 바로는 이렇게 외국 기업이 인텔 이스라엘 쪽에 투자한 규모 가운데 가장 큰 규모다라고 평가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이렇게 인텔의 대규모 투자 소식이 함께 전해지고 있고요. 실제로 그동안 50년 가까이 이미 이스라엘에 투자해온 바가 있습니다. 현지에서도 고용 규모가 가장 큰 기업이고 최대
수출 기업으로 꼽히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실 수 있겠고요. 이스라엘 재무부 장관도 인텔이 이러한 결정을 한 것은 이스라엘의 경제를 신뢰하고 있다라는 평가를 함께 내리기도 했습니다. 일단 이런 대규모 투자 소식 시장에서는 호재로 받아들여지면서 인텔이 5% 정도의 주가 상승을 기록했었는데요. 국내에서도 인텔과 관련된 종목들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사실 최근에 반도체 관련 종목들의 흐름이 상당히 좋게 관측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장비 쪽이나 반도체 쪽으로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테크웨잉이나 SFA, 원익 IPS, 테스 같은 종목들이 있고요. 어제 정규장에서도 대부분 반도체 소부장 관련 종목들이 긍정적인 흐름을 기록했습니다. 이 가운데 또 오늘은 인텔 관련 투자 소식이 어떻게 또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을 건드리게 될지 함께 확인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 살펴봅니다. 니오와 관련된 개별적인 소식인데요. 어제 이 미국 증시에서도 전기차 관련 종목들 나쁘지 않은 흐름 속에서 대체적으로 1%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그 가운데 주가가 좀 돋보였던 쪽은 바로 니오인데요. 니오의 경우에 10% 이상의 급등세로 9달러 선에서 함께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니오가 이렇게 폭등하게 된 것은 2023년 니오데이에서 발표한 내용들을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ET9이라는 신차를 공개했습니다. 이그제큐티브 세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프리미엄 세단 라인이고요. 더 가볍게 만들어졌고 더 빠른 충전 배터리를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니오가 제시한 바에 따르면 이 ET9의 가격은 11만 2천 달러 정도로 책정이 됐다고 하고요. 마치 항공기 1등석처럼 4개의 좌석이 모두 충분한 공간들을 확보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자동차 업계들은 프리미엄 라인을 굉장히 많이 노리고 있습니다. 고급화 전략을 꾀하는 곳인데요. 니오뿐 아니라 앞서서 비아디라든지 지리 역시나 최근에 초호화 전기차를 출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프리미엄 라인의 경쟁 역시나 치열해진 가운데서도 니오의 주가가 오른 이유는 바로 독자 기술을 만들 정도로 니오가 이런 기술력을 갖추게 되면서 향후에 성장 발판을 제대로 마련했다라는 평가를 받기 때문인데요. 네, 이렇게 니오의 기술력 다시 한번 이 뉴욕 증시에서 확인이 되면 급등하는 흐름으로 이어졌습니다. 중국 전기차 관련 종목들 나쁘지 않은 흐름들을 기록했었는데요. 국내에서도 니오 관련 종목들 함께 보시죠. 네, 사실상 몇 가지 종목들이 없는데 트루인이나 국부 디자인 정도 함께 체크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다만 직접적인 영향이라기보다는 니오의 호재가 좀 있었다. 전기차 쪽에 또 프리미엄 라인과 관련된 소식들이 긍정적으로 전해지고 있다는 측면 측에서 바라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뉴욕 증시에서 국내 증시 종목들까지 함께 연결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증권통 투자 업데이터 시간이었습니다.